이런 느낌으로 이게 그래. 피즈인데 한번 천천히 라인전 진행해봅시다. 피즈 오랜만이네. 피즈는 사실 정복자로 잡는 게 제일 편한데 정복자 가면 원콤 잘 안 나서 피즈 매치업도 정말 많이 해보기도 했고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던 팔로 유저들이 은근히 피즈 싫어하는 사람 많던데 그래도 요즘 같은 추세에 다른 챔프에 비하면 피즈 정도는 또 괜찮은 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크가 그래도 탑갱 야무지게 잘 본다. 저 1렐 망하면 뭐 사실 1렐은 그치지 피델이 있는 것 같거든요. 이거 안 들어갈게요. Q로 딱 봐도 피델 있는 움직임이라 피델이 없는데 선 재간둥이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. 살짝 푸시라인 만들죠. 봐봐 피델 여기 있었죠. 아래쪽이었죠. 선육랩 찍고 감전 까비 그렇지. 이거는 너무 선 넘었죠? 블루도 있고 피해주고 피들이 조금 안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. 이것 때문에 어거지를 6렙에 빨리 찍어줬습니다. 아 어떡하지? 아 그냥 안 죽는 식으로 할까? 아 고민되네. 아 근데 헤르메스 가면은 왜 이렇게 망할 것 같지? 진짜 투머치일 수 있는데 아 오케이 안 죽마 몰라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톱날 먼저 가고 가세요. 아니면 자바에 먼저 뽑고 가고. 이거 딜로스 진짜 심해서 이 턴에 로밍으로 킬 더 못 먹으면 아마 좀 템 늦어져서 망할 수도 있어. 무조건 로밍에서 킬 먹는다는 마인드로 할 거라. 평소에는 거의 쿨감신 저는 10판에 10판 고정으로 씁니다. 감전을 썼을 때야 100판에 한두 판 가는 것 같아요. 헤르메스는 그만큼 헤르메스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감전 쓸 때는 탑 쪽이나 바텀 쪽으로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. 헐. 공교환만 할게요. 근데 확실히 좀 잘 버티긴 하는 헤르메스라 좀 덜 아프긴 해. 피치 상대로 라인전 그냥 무난하네. 이 정도면 좀 어떻게 보면 거의 베스트 상황이네요. 감전 치고는 정복자면은 좀 더 압박을 해줘야 되고 감전이면은 최대한 반반 가되 이득 볼 수 있는 건 다 챙겨주는 식으로. 잡았나? 잡았다. 오 안 죽는 줄 다행이다. 씨 탈론 제드는 제드가 앞섭니다. 라인전 구도 자체는 이거 할만한데? 안되나? 자크 2쿨 안도나? 어 이거를 아니 피드라 아 피드리래 이래라 너무 고맙고 너이스. 야 이러면 너무 잘 풀렸는데요? 아 팀이 너무 잘한다. 아니 왜 아니 팀원이 왜 좋냐고. 아니 내 조라니까. 아니 자크 왜 이렇게 잘해. 어 10분 자발 깔끔한데 이거 자발 나온 턴부터 진짜 딜 미쳤거든요. 자발 떴을 때 바텀이랑 탑 그 로밍각 보이는 라인 바로 뛰어가지고 이득 봐주는 게 좋아요. 어 주포 너무 투머치예요. 미드 정글 AP라고 무조건 가는 거 그 딜로스가 너무 심해요. 요즘 신화템 메타인데도 이렇게 가면은 딜로스가 너무 심해져서 이거 피드의 궁 생각 좀 할게요. 나이스. 아 이런 식으로 그 콤보 꼬일 것 같을 때 이런 상황에 빠른 시간 안에 콤보를 넣어야 될 때는 그냥 WQR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발 넣는 것도 괜찮죠. 방금 같은 상황은 자발 쓰고 WQR평 하자니 조금 길어져서 뭔가 만약 피들이 있었다 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상황에 따른 콤보는 진짜 그때그때 다 쓰죠. 하나만 절대 고집하진 않긴 해요. 이렇게 잡아주고 와 피델 미쳤다. 와 아니 잘하는 것도 잘하기도 한다 확실히. 피델이 점화 걸어놓고 전멸 쓸 거거든요. 따라갑시다. 레오나인데 그래도 괜찮다. 카이사 먼저 자르고 시작해서 나쁘지 않네요. 카이사가 좀 잘 컸는데 카이사가 센데 지금 여기까지 하는 것도 괜찮은데 템 이렇게 가고 다음 템 그 뭐냐 그 독사 가주시면 돼요. 딜 챙길 때 독사가 배리어 없어도 그냥 갔을 때 템 자체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그냥 무난하게 가기 좋은 것 같아. 그쵸 탈론에 근데 사실 원래 주 목적은 원딜 잡이니까 원딜 잡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상대 원딜 모혈시켜야 돼요. 그래야 그 게임 이기기가 쉬워져요. 카이사가 만약 그 게임에서 편하다 그러면 탈론이 좀 힘을 못 쓰는 거죠. 이거 카이사만 오열이 아닌데요? 진도 오열인데? 어? 제발!
어 깜짝이야. 어 살았다. 어 씨. 아 이 판은 혹사 가지 말고 방끝 먼저 갈까 그냥? 딜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데 원딜 잡을 때? 지금 템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? 더 싸운다고? 잠깐만 저건 별론데? 어이구 걸리긴 했는데 이거 가자. 도비랑 같이 가면 할 만하다. 와 도비 혼자서도 잡았겠다. 아 이거 뭔가 좀만 더 잘했으면 이래도 잡을만 했는데. 맞아요. 아 피들은 그니까 하나를 생각하면은 당해요. 두 개 세 개 다 생각해야 돼. 피들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. 나이스. 방금 같은 경우가 좀 거의 정석 한타인데 정석 한타 때 클로 콤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냥 WR로 진입해서 클로 큐평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. 방금 피들 무는 것처럼 이거 가지고 여기 핑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암살할 때도 오히려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딜 진짜 세긴 하다. 카이사가 방템이 없어서 그런가? 피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. 아이 놀래라. 이코 그거면 진짜 그냥 완전 팀한테 버스 받겠다 싶을 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어? 나 이거 진짜야? 아 뭐야? 야 이게 왜 진짜야? 어? 아 내가 와준 줄 알아. 뭐야? 나 너무 당황스러운데? 아 깜짝이야. 아 저건 아짜지? 아 피드 챔피언 진짜 이거 카이사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. 나이스. 적을 처치했어. 나이스. 제압되었습니다. 적 더블 킬. 와 자발까지 들어가니까 진짜 세긴 하다. 와 아니 루간 80이 진짜 세다. 레오나도 높겠다. W만 안 키면 W 안 킬 레오나는 레오나가 아닌가? 와 저거 진짜 다른 거 안 쓰고 평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자발에다가? 딜 짜릿하다. 저 카이사는 이미 트루데미일걸요 거의? 80만 돼도 진이 방어력이 80이니까 사실상 거의 트루데미죠. 잠깐만 쟤 잘리면 불용 먹혔잖아 이거. 싸우자고? 진이 우리 주력 딜러인데 진 없이 싸운다고? 야 아니 깜짝이야. 궁 안 따라가져가지고 놀랐네. 너무 쉽게 이기는데? 왜 이렇게. 아 근데 피즈도 없구나. 피즈가 진 막네. 돌풍 없으면은 클로에 적응하는 게 맞지. 하 그래도 재미 제대로 봤다. GG.